오늘은 보약 같은 마늘을 준비했다. 마늘은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혈액순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항암식품으로 암예방에도 탁월하다. 주인공 마늘을 받쳐줄 부주인공 새우는 냉동 칵테일 새우 200g 준비하고 새우 사이즈 큰 것은 안주나 요리 느낌이 나서 좋고 살짝 작은 것은 한입에 먹기 편해서 좋았다. 그릇에 담아 물을 잠기도록 부어서 천천히 해동시키고 그 사이에 요리에 달큰함을 더해줄 양파 4분의 1개는 0.5cm 정도로 일정하게 칼집 넣어 작은 주사위 크기로 잘라서 팬에 바로 담았다. 마늘 소비 세계 1위 국가의 마늘 부심으로 통마늘 15개를 칼등으로 꾹꾹 눌러 으깬 후 굵게 닫아서 따로 담기. 칼 사용이 서툴고 다지는 것이 귀찮다면 블렌더로 굵직하게 다져서 사용하면 요리가 쉬워지고 해동된 새우는 체반에 맞춰 깨끗이 샤워 한번 시키는 물기를 털어주고 빼줬다. 중약불에 팬 올려 올리브유 4스푼 두르고 달달 볶아서 양파가 반 정도 익으면 마늘 넣고 충분히 볶아서 가장 좋아하는 색인 진한 황금색을 만들었다. 마늘과 양파는 색깔이 진해지면서 감칠맛과 풍미, 진한 향이 폭죽처럼 터지고 진한 색깔이 나면 따로 담아냈다. 팬은 중약불, 버터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서울버터 크게 한 스푼 넣고 녹으면 새우를 넣고 골고루 볶았다. 새우는 앞뒤로 노릇하게 색깔을 내주고 양념은 소금만 넣는 것보다 진간장 한 스푼을 넣으면 감칠맛이 좋아지고 식초 한 스푼으로 맛을 깔끔하게 산뜻하게 하고 물엿 두 스푼, 소금 세 꼬집, 후추 약간, 맛있는 양파와 마늘 넣고 간이 배이도록 골고루 볶은 후 불을 꺼줬다. 갓 지은 밥을 준비하고 모닝빵을 반에 갈라 남은 팬에 버터로 앞뒤로 맛있게 구워주고 마늘 새우 버터구이 듬뿍 올려주고 한입 먹으면 버터의 고소하고 진한 풍미와 마늘과 양파의 진하고 건강한 달큰함, 짭조름한 감칠맛 새우와 어우러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맛있다.